선인들을 위한 통로였는데 워낙 주문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예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신 거야. 그래? 그래도 우린 괜찮은 거지? 그럼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미 우리 쟤는 노동사에서 일하면서 모두 깨끗이 씻어서 소리는 설마 실수야! 야 이 X야 걱정하지 말래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용 요리사 미스터 백입니다. 오늘은 우리 악마들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특별식이지만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편식이에요. 어때요? 라임 쩔주? 예,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3000년 동안 끓고 있는 지옥탕 인간 육수에다가 심해어 두 마리 정도를 넣고 팔팔 끓여 국물을 만듭니다. 요즘 지옥이 너무 바빠져서 악마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데 그럴 땐 뭐다? 그렇지, 매운맛이죠. 불닭소스랑 마라소스, 캡사이신 소스까지 뚱뚱 넣고 맛을 봅니다. 아, 얼큰하니 딱 좋네요. 자 이제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고기를 넣어줄 건데요. 악인들의 머리털을 뜯어먹고 자르는 지옥소의 등심 부위를 지금 하드에서 목이 떨어진겨.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예정이 없던 소행성이 대기권을 통과해 경기도 안산의 한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살다 보니 방송에도 다 나가네. 여기 봐주세요. 여기요. 이쁘게 나오려고 어제 샤인미장원 가서 파마도 했잖아. 주머니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있어봐 있어봐. 전화 통화하잖아. 응 언니. 아 TV에 내가 나온다고? 아이 그래 나온다 했잖아. 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국시를 팔고 있는데 아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더니 소행성이 블루루루루루루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블루루루루루루 하고 흔들려서 국시 먹던 손님들이 블루루루루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지옥 천장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걸 뚫고 떨어지다니. 비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저 인간은 도대체 뭡니까? 이 정도 충격이면 형체도 없이 가루가 돼야 정상인데 특이하게도 천사들과 뇌피림들의 특징인 강철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비대에게 연락을 하는 게... 아 괜찮습니다. 원래 이놈이 좀 특이한 녀석이라. 그래도 지옥 소속은 아닌 것 같은데 수비대에게 연락을 하시는 걱정하지 게... 말라고 이사 양반. 네 일 다 끝났으면 썩 꺼져버려. 네 알겠습니다. 김칠수 천사랑 같이 천국 간다더니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새로 들어온 천사 봤어? 이름이 공유였나? 완전 잘생겼다니까. 어머머 그래? 이따 나도 데려가서 좀 보여줘. 김 안젤리카 빅토리아 고르바초프 워시오스키 가브리엘라 제니퍼 나카지마 비사이론 마카 도키로이 마카 수호 천사님 전화 받으세요. 어? 내 전화네.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칠수? 김칠수야? 야 진수야 너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전화기를 좀만 멀리 해보라고? 이렇게? 나도 도대체 네가 왜 그 계단을 못 밟은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래도 다행인 건 내가 천국을 올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데려갈게. 뭐? 지옥? 지옥이라니 무슨 소리야? 천국에서는 지옥이 지옥이라고 했어? 설마 아니겠지. 아 그러게 그 사람 거기를 가위로 잘라 죽이는 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어?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건 아니라고? 아니 그럼 뭐야? 그렇게 된 거야. 다행히 친구를 만나서 목숨은 건졌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지옥문이라고 있는 거 알지? 어 거기로 나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 어 얼마 안 걸려. 어? 두부? 두부를 왜 가져와 이... 내가 출소하냐 지금? 너 아주 나가기만 해봐. 야 누가 네 친구냐? 착각하지 마. 난 내 라이벌이 죽는 꼴을 못 보고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니까. 어? 어 그래. 아무튼 도와줘서 고맙다. 나 이제 갈게. 잘 있어라. 잠깐! 지옥문까지 가는 길은 알고 간다는 거야? 야 나도 얼마 전까지 악마했던 거 잊었냐? 여기 나가면 건너편에 지옥수 25시 편의점 있고 그 옆에 데빌핫도그 그 옆에 켈베로스 동물병원도 있고 다 기억나 임마. 그럼 200년 전에 지옥에 쳐들어왔던 그 괴물들은 기억하냐? 괴물? 괴물이라면 네피림? 이 세상은 천사들이 살아가는 천국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상 그리고 악마들이 살아가는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
천사와 악마는 지상을 오고 갈 수 있지만 서로의 영역까진 가지 못한다. 인간은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지만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셋 중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괴물 네피림. 세상의 경계를 마구 넘나들며 혼란을 가져오곤 한다. 악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탄생한 거대 괴물 네피림. 설마 그 녀석들이 또다시 지옥에? 100년에 한 번 꼴로 쳐들어오던 녀석들이 이젠 매일같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놈들 때문에 지옥의 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1호선 급행열차는 멈춘 지 오래야. 이제 지옥문을 가려면 삼도천을 통해서 가거나 아님 로딩지옥, 미로지옥 등 신축된 지옥들을 통과하는 길뿐이야. 로딩지옥? 그런 게 있었나? 아, 얼마 전에 새로 지은 지옥인데 거긴 꿈도 꾸지 마. 너라도 거긴 절대 못 견딜 거야. 아, 그래? 그럼 삼도천으로 가지 뭐. 오랜만에 배멀미 좀 하겠네. 배멀미? 이야, 만식이 너 이 자식. 이 비싼 차를 네가 뽑았다고? 아, 이 직장 괜히 그만뒀나? 갑자기 부럽네. 아, 근데 이 강이 왜 메꿔져서 도로로 바뀐 거야? 날 좋을 때 삼도촌에 나와서 피크닉하면 진짜 기분 좋았는데. 지옥으로 오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져서 나를 빼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나 뭐라나. 암튼 그렇게 되면서 고속도로로 시원하게 바뀌었어. 덕분에 우리도 편해졌지 뭐. 벌써 다 왔어? 아, 아직구나. 차가 막힌 야, 거구나. 고개 숙여! 빨리 빨리! 어? 왜? 빨리 숙여! 알았어.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요. 확인 감사합니다. 옆에 분도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아, 운전자 확인하면 됐지. 귀찮게 하고 있어. 여기 수상한 사람 있습니다. 너 내려! 당장 내려! 칠수야, 안 되겠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지옥 지도? 더 이상 차로는 못 갈 것 같아. 여기 풀숲만 지나면 로딩 지옥이 나와. 거길 잘 통과하면 바로 지옥이구니까 거기서 만나. 로딩 지옥에 오랫동안 갇히지 않게 절대 조심해라. 어? 거기서 만나자니? 내가 시선을 무슨... 끌 테니까 먼저 도망가. 어? 야, 미지아. 야, 그러다가 너까지 위험해져. 야,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야? 어? 거기 뭐야? 뭐냐고? 이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어쭈. 너희 사장 남천동 살지? 내가 어제 임마 너희 사장하고 밥도 먹고 싸우자도 가고 다 했어 임마. 야, 거기 내 자리야. 비켜. 내가 앉을 땐 아무도 없었어. 저리 꺼져. 뭐? 네가 미쳤구나. 감히 김칠수님께 그딴 싸가지 없는 말투를. 어쭈, 지금 멱살 잡았다 이거야? 너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아이, 신입생들, 첫날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교수님, 이 녀석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아, 아니에요. 이 재수 없는 자식이 먼저 욕을. 재수? 이 음식물 쓰레기같이 생긴 놈이. 딱 붙어 앉으니까 보기 좋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갑자기 몸이 이려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야? 이런 지옥은 없었는데? 아, 혹시 그 새로 생겼다는 로딩 지옥? 여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 거지? 지금 저기 돌고 있는 저거 설마 블랙홀? 중력장이 센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빛의 속도는 떨어지고 그에 따라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지. 빛이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이 블랙홀의 경계에 접근하면 시간은 멈추게 되어 있어. 그래, 그럼 이곳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 오른쪽 화면을 두 번 눌러. 알지? 아이, 스킵하는 거 알잖아. 아, 컴퓨터를 보고 있어? TV?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거의 다 됐어. 네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 아이고, 도대체 어떤 천재가 이 지옥을 설계한 건지 진짜 대단한 녀석이네. 왠지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 이거 천국 간다 어쩌나 하더니 간첩이었네. 한상금이 삼조리벨? 아우, 그때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잡았어야 했는데. 야, 김치수 이쪽이야, 이쪽. 야, 너 다쳤어? 괜찮아, 이 태양만인 깬 아무것도. 야씨, 허세 좀 부리지 마. 야, 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알아서 탈출할 테니까 넌 빨리 병원 가서 치료부터 받아. 치우라고? 이 팔.
아, 미안. 야, 잠깐만. 이거 받아. 어? 야, 너 뭐해? 야, 미쳤어? 너 나한테... 자, 지옥문이 지상으로 뚫려 있긴 하지만 저 벽을 기어오르다가 수비대에게 금방 붙잡힐 거야. 그러자고. 네 날개를 떼어주면 어떡하냐?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리 와봐. 어? 야, 뭐야? 야, 만식아. 아, 네가 아무리 날 좋아한다 해도 난 이런 취향이 아니야. 아, 얼굴 복사? 얼굴 복사는 갑자기 왜? 실수야. 너 꼭 성공해라. 설마? 아, 안돼, 안돼. 내가 바로 천국에서 보낸 스파이 김칠수다. 나 잡아봐라. 둘다 잡아. 만식아. 자식아, 내 목소리는 그렇게 경박스럽지 않지만 고맙다. 그래, 지금 가야 돼. 저기 하늘도 김칠수가 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사각 계실. 아니, 야, 잠깐만. 아니, 겨우 전지각 받은 적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은 밑에 있는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뭐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추천 떴는데 저 영상들은 어떨까요? 둘 다 재밌어요. 아무거나 보는데. 그치?